오늘은 차별 철폐 조처와 대학 입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차별 철폐의 조처인데 소수파에게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전부 다 꼭 같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affirmative action입니다. 이 affirmative action과 대학 입학 관계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Affirmative action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3월 6일 행정명령으로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1만 925호가 Affirmative Action입니다. 여기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말한 것은 Government Contract,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들, 가령 미국 정부와 계약을 해서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회사에서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인종, 종교, 피부색, 과거의 국적 이런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너는 인종이 러시아 인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용 안 한다. 또는 너는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다. 또는 너는 피부 색깔이 좀 검기 때문에 우리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 가령 그 큰 회사에서 비서를 채용하는데 우리 비서는 전부 다 하얀 백인이라야지 흑인은 안 된다. 그래서 채용하지 않는다. 또는 너는 스페인에 너는 멕시코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채용하지 않는다. 그 과거의 국적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을 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행정명령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대통령을 통해서 이것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affirmative action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대대로 대통령 때마다 이것이 자꾸 확장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차별, 남자 여자의 구별 또는 연령차별, 너는 너무 늙어서 안 된다. 그런 것 다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한 30년 동안 일을 했지만은 흔히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좀 오랫동안 일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나이 많다고 직장에서 이제 명예퇴직 같은 거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듣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오랫동안 일하던 직원을 보고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하기가 힘드니 그만두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이 소송을 하면은 이제 그러한 말을 했는 회사 측에서는 이제 많은 그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 회사에서는 종종 있지만은 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은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 차별의 차별 대우 폐지는 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일을 못 하겠으면 본인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고 사표를 낼 일이지 고용주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당신 나이 많기 때문에 그만두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가 않다고 해서 이러한 규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가 일을 할 능력만 있으면 언제까지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69세에 퇴직을 해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70세, 70, 8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직장이 우리 집에서 너무 멀고 제가 하는 일이 아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직장에는 다 미국 본토 사람들이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60세 넘으면 자발적으로 다 은퇴를 하고 나갑니다. 한 60세 되면 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데 내가 69세까지 버티고 있었는 것도 상당히 오래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도 동양 사람이 하나 여기에 들어와서 너무 나이 많을 때까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창피한 일이고 또 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제가 원래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들고 해서 69세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언제까지든지 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ffirmative action 차별 대우 철폐 조치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는가? 첫째는 물론 이 소수파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윤리적인 면에서 이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주된 그 대상은 흑인들입니다. 흑인이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이 많고 또 흑인들이 차별 대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흑인들의 인권을 살려주자고 하는 데서 이런 것이 생겼는 것인데 흑인들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전부 백인들이 총을 가지고 가서 그냥 강제로 잡아서 왔습니다. 잡아와 가지고 흑인
노예 시장이 있는데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흑인들을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예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생사권을 가집니다. 살리든 죽이든 그것은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흑인들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흑인을 우대를 하게 되니까 다른 면에서 보면은 백인들이 오히려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백인들의 인권은 그렇게 짓밟혀도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우대는 좋은데 흑인을 우대하다가 백인이 피해를 당하면 이것은 이것도 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헌법 정신은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데 왜 흑인은 우대를 받아야 되고 백인은 천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라 그래서 이 affirmative action이 위헌성이 있다고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affirmative action이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흑인들에게는 좀 더 우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대학 입학에 있어서 인종 문제는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할 때 흑인들은 조금 봐주어도 그것이 미국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부분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주에서 대부분 판결은 그래 나왔지만은 우리 주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주의 헌법을 개정해서 그 주에서는 affirmative action을 실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 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달라서 미국은 주 자체에 권리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먼저 국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도가 생겨나서 가령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렇게 주가 생겨나고 그 주의 자치권을 주가 아니라 도의 자치권을 대한민국에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가 먼저 있었고 주가 연합해서 연방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방정부보다도 주가 더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에서 우리 주의 헌법에서는 affirmative action을 반대를 한다,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시 안 해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미시간, 워싱턴 주 등에서 이 주 헌법에서 공공기관, 공립대학도 포함해서 이 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한다는 것을 주 헌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에서는 그러한 것을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 동양계 미국인들 단체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왜 동양 학생들이 우수한데 다른 인종 학생들보다도 더 우수한데 입학을 시켜주지 않느냐. 그래서 동양 학생들이 입학 하버드 대학 입학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소송을 했는데 오바마 정부가 그것을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우물우물하다가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 세션즈 법무장관은 이 affirmative action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8개 주에서 이게 폐기가 되었지만은 하버드 대학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주에서 이 문제가 affirmative action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결과로서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일반 대학에서는 그렇게 변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흑인 등록이 옛날보다 1.7%가 줄어들었습니다. 히스패닉은 그냥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C 버클리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데 이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는 여러 도시에 다 있지 않습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것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라고 해서 UC 로스앤젤레스 UCLA라고 하고 또 다른 도시에 있는 것은 그 도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버클리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UC 버클리는 이 학교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는 그 affirmative action을 완전히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등록률이 옛날에는 22%였는데 13%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우대의 정책을 없애버리니까 실력대로 하니까 이렇게 자기 실력으로서 들어오는 사람이 13%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대학이 각 대학마다 그 다양성을 variety 다양성을 좋아합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자기 대학에는 미국 각 주에서 먼 곳에서도 학생들이 왔다. 또 인종도 여러 인종이 많이 섞여 있다. 또 외국 여러 나라에서도 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가 이제 교육상 학생들에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각 대학마다 그 다양성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affirmative action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것이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이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 다양성을 주장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 3개 주에서는 탑 퍼센테이지 프로그램, 탑 퍼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고 할지면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출신 학교에서 우등생을 한 학생들은 SAT 점수가 낮더라도 그것은 봐줘야 된다. 왜 그러냐고 할것 같으면은 이 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좋은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이제 나쁜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그 나쁜 동네에 있는 나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공부를 실력을 많이 기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학교에서는 우등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봐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탑 퍼센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에서는 탑10% 텍사스 주에서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 최고 10%에 들어가는 학생은 특별히 좀 우대를 해서 여러 가지 잘 참작해서 입학의 길을 열어줍니다. 또 플로리다에서는 20%, 탑 20%를 했으면은 이 학생들은 특별히 고려를 해줍니다. 또 어떤 주에서는 사회 경제적 다양성을 말합니다. 부잣집 아이들도 있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잣집 아이들도 공부를 좀 못해줘도 어느 정도는 좋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는 좀 못해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조금 우스운 것이 가령 흑인들도 그 백만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흑인 백만장자의 장남하고 탕광 노동자 아주 가난한 탕광 노동자의 딸하고 그래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그 비교가 잘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을 주장하는 학교에서 부잣집 아이들도 좀 넣어줘야 된다고 할 때, 이 흑인들도, 흑인 장남도 넣어줘야 되고, 또, 가난한 집 아이들도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 데서는, 이 탄광, 노동자의 딸로 넣어주지만은 백인은 너무 많기 때문에 백인은 좀 제외해야 된다고 할것 같으면 이 탄광 노동자의 백인 탄광 노동자의 딸은 백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은 흑인 백만장자의 장자는 또 다른 면에서 흑인이라고 하는 면에서 또 대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이들을 넣어준다고 하는 캐테고리에서는 오히려 부잣집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흑인 백만장자의 장남은 또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탑 퍼센트 프로그램이나 이 사회경제적 프로그램도 별로의 그 좋은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이 차별 대우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에는 이 대학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희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고 언론 통신이 발달되어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대학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위주로 대학에서는 학생을 뽑아야 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되어 나가는 것인지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